잘 잡았어. 오늘 몇 명이야? 3만 명? 아니 그거 아니야? 아 링가도 안 왔어? 그거 안 왔어. 아 링가도 보러 왔는데. 아 오늘 첫승 해야죠. 홈 개막전 첫승 하고 오늘 좋아요. 저 느낌이 좋은데 오늘 구택 선수 느낌이 오는데 딱 골을 넣을 것 같더라고. 또 그 느낌 오면 맞았거든. 오늘 예상 스코어 3-1. 3-1? 3-1 대전승으로 하고 뷰티풀러드 봤던데? 아 AK-47 맞고 산망한 외할머니. 아 애들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상태들이 이거 뭐 열심히 한다고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뭐 어떠라 일찍 와야지 뭘 하던가 최소한 30분 전에 와야지 뭘 하던가 말던가 하지.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모임들은 다 막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뭐 한다며. 나도 뭐 일찍 온 건 아니지만 경고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집중해, 집중! 그래도 내가 사랑을 해. 전망 어땠어요? 진짜 그냥 팀이 노후된 팀 같아. 기동성 그냥 제로야, 제로. 볼 운반해줄 사람이 없던데. 네, 맞아. 그것도 작년 처음에는 마사라든지 아예 배준호 있었잖아. 네. 없어, 볼 운반해줄 사람이. 압박도 안 되고 강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강원이 그냥 볼 주구장창 돌리고 있어, 뒤에서. 2선, 3선이 안 보여, 2선, 3선이 없어. 볼 운반도 안 되고. 근데 강윤성 씨, 아. 강윤성 너무 큰데? 야, 약간 좀 믿어진 개편이 필요하다. 후반전에는 누구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 김준범 들어와야 돼. 그래, 그런 좀 창의적인 미드필더 없어. 그 저거 뛰는 애들 들어와야 돼.
아, 이게 뭐야 진짜! 그러면 이제 똑바로 하는 거! 아니 이게 오늘 경기도 경기인데 아 이건 아니지. 아니 뭐 살 게 없어. 만든 것도 없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태리 타워. 저희 그 러버스에서 구단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단 그 경호팀들도 이 정도 걸기는 오케이 한 거야. 근데 한 명이 뭐 전파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급발진해 갖고 그걸 억지로 내린 거예요. 일단 굿즈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 제작하자. 그렇죠. 이거 뭐 내가 볼 때 이거 수건 이태리 타올로 해가지고 우리 형한테 하나 해달라 하자. 우리 세경 너무 아쉬웠고 아쉽지만 이거는 이거는 이겼어요. 근데 나 한 가지 지금 행복회로 하나 돌리고 있잖아. 우리 승격했을 때도 시작이 2무 1패인가 2무 2패인가 그랬었어. 아, 정말 사랑합니다. 2000점 못 갑니다. 2000점 못 가. 나도 결혼식 있어. 못 가. 저도 결혼식 있어요. 못 가요. 그럼 나는 갈 건데. 혼자 가세요. 나 그래도 우리라도 열심히 응원합시다.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 화이팅 한번 해. 화이팅 한번 하자. 죽어도 나 전 한 번만. 죽어도 하면 대전은 대전 하나. 형 죽어도 하면 시티즌. 죽어도 시티즌이 낫겠는데? 죽어도 위로 아래로. 아래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맞아 돼. 그냥 랜덤이야. 오늘 아니 상은 하고 싶은 대로.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죽어도 시티즌! 야, 나는 올리고 싶은데 우리가 또 이런 거 나요. 내가 좋아하는 팀 욕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아예 바뀌어야 돼. 경기력을 떠나서 팬들이 옛날에 우리 막 처음에 갔을 때 뭐 1000명 뭐 이렇게 올 때 그때 아직도 그때 생각하나 봐. 다른 구단들은 물 들어올 때 노 젓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네가 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뭐 할 수 있는데 뭐 나쁜 말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근데 할 말은 해야지. 아 제발 좀. 어떻게 씨 2부 했을 때보다 못해. 이건 아니지. 그리고 걸개그 내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진짜 킨 건데 사람들이 다 그래. 엄청 순한 맛 아니냐고. 그 정도 걸개는. 그치. 옛날에 뭐 작년에 전북이나 이런 데 봐봐. 진짜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좀 보고 고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성적을 떠나가지고 좋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즐길 거를 만들어줘야지. 오늘도 우리도 그랬잖아. 이정택 마킹 없어가지고 못했잖아 결국. 맞아. 마킹지도 없어.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온라인 구매를 안 한 팬들이 와서 이런 팬들까지 수요를 예측을 못 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 판매를 아니죠. 애초에 안 했잖아. 맞아. 내가 진짜 유니폼 그 첫날에 살라고 8시인가에 가가지고 오후 2시인가에 왔다니까? 마킹 안 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거기 못 하고 와서 사설 업체에 맡겼잖아. 이게 지금 팬들도 그냥 한두 건 갖고 터진 게 아니야 지금. 참다 터진 건데 해서 걸개를 걸었더니 와서 오히려 그거를 강압적으로 뺏으려고 그러고. 나도 웬만하면 영상 출연 안 하는데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아 제발 좀 진짜 9720만 들어가 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거고 물론 자기들의 그게 있겠지 고충이 있겠지. 근데 여긴 프로잖아. 프로 구단이잖아. 뭐 1부 2부를 떠나서 프로 구단이잖아. 아마추어 구단도 아니고. 12번째 선수들인 서포터즈들을 그러니까 그런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나겠는데 하면은 바꾸면 되는 거고 그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려 그러니까 팬들 이렇게 지금 화딱지만 나게 하는 거라. 뭐 이 영상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나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바뀌지. 조치를 취해서 진짜 일반 팬들이 그냥 디자인하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진짜 차라리 그런 거 못 하겠으면 서포터즈들한테 일임을 하든가. 이것도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잖아. 댓글에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은근 이거 저희가 제작한 거라서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거나 뭐 할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응원은 해야 되니까 제발 팬들 마음 안 상하게
서로가 뭐야 이게 서로 얼굴 붉히고. 아무튼 잘해주세요. 네. 안녕.